안녕하세요. 과학을 좋아하는 재미난 과학입니다. 2장 인덕션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간 인덕션을 사용해본 경험으로 여러분께 꼭 인덕션을 사라고 추천드립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각자 사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덕션을 사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에 좋습니다. 인덕션은 실내 산소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발생하지 않아서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환경도 쾌적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인덕션을 선택하기에 충분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용 경험입니다. 제 주위에서 인덕션을 사용하는 분이 만족해하고 하이라이트는 청소의 어려움으로 후회합니다.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의 조합의 하이브리드를 오래 사용한 경우 하이라이트 부분이 인덕션에 비해 오염이 더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을 넘으신 제 부모님도 잘 사용하고 계시고 동생네도 인덕션을 설치한 이후 실내 환경이 향상되었다고 매우 좋아합니다. 제 직장 동료의 경우는 인덕션을 사서 사용해 본 후 자신이 산 물건 중에서 가장 잘 산 물건 같다고 추천해 준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인덕션은 대세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발표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2년간 통계 자료를 보면 가스레인지 판매량은 줄어들고 전기레인지 판매량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기레인지만 놓고 보면 인덕션은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하이라이트는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이브리드에도 반은 인덕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덕션은 이미 대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기레인지 보급률은 20%고요. 유럽은 80%입니다. 앞으로 일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정의 경우는 거의 인덕션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번째, 그릇이 청결합니다. 가스나 하이브리드는 열로 직접 가열하므로 음식물이 넘치면 그릇에 눌러붙어 타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음식물에 들은 미네랄이 그릇에 흡착되어 생긴 무지개 얼룩이 생겨서 지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덕션은 조리 시 상판의 온도가 300도에 불과해서 눌러붙어도 행주로 금방 제거되고 그릇에 미네랄 얼룩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미네랄 얼룩은 식초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조리 시간을 단축해줍니다. 인덕션은 열 효율이 좋아서 조리 속도가 빨라 조리 시간을 단축해주고 상판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절약된 시간은 여러분의 휴식 시간이 되죠. 자, 그러면 인덕션을 살 때 걱정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료 걱정입니다. 자, 2018년 기준 월 226kW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해도 인덕션으로 인한 한 달 전기료는 1250원입니다. 하이라이트는 12600원이고요. 인덕션의 열 효율이 90%이고 하이라이트가 60%이니 인덕션이 전기료가 더 적게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고로 가스 요금은 4786원입니다. 우리 집도 5명이 사는데 월 10,000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전자파 걱정입니다. 그럼 전자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파는 전자와 자기의 합성어로 정확한 용어는 전자기파가 맞습니다. 모든 물질은 전자기력에 의해 물질의 형태가 유지되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전자기파는 감반선에서부터 전파까지 모두를 전자기파라 부르고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는 TV는 전자기파 중에 전파를 이용하고요. 코로나 검사 때 이마에 대는 권총 같은 온도계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측정합니다. 자, 전자기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사선이나 자외선은 원자에서 전자를 분리해 이온화시키는 전리전자파로 발암물질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인덕션이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원자에서 전자를 분리해내지 못하는 비전리전자파입니다. 비전리전자파는 세포 내에서 아주 미약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전자기파가 몸에 해롭다고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지만 우리가 먹는 젓갈이나 소금에 절인 채소, 즉 김치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도 2016년까지는 전자파와 같이 잠재적 발암물질이었죠. 전자기파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약해집니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사용하는 인덕션보다는 머리에 대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헤어드라이어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자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소리가 크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소리는 최대 화력으로 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인덕션 가동 시 나오는 소리는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그 소리하고 열을 식히기 위해서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같이 합쳐진 겁니다. 중간 정도의 화력으로 조리할 때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최대 화력으로 사용 시 소리가 나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작아지고요. 환기팬을 돌리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걱정이 전용 그릇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출시되는 냄비는 인덕션 겸용으로 나옵니다. 기업도 겸용으로 만들어야 생산성과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당연히 겸용으로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릇이나 프라이팬 바닥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IH나 필라멘트, 돼지꼬리 같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인덕션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석을 내봐서 붙으면 사용이 가능하고 안 붙으면 못 씁니다. 아무 표시가 없어서 인덕션에서 사용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자석을 붙여보니까 붙어서 사용이 가능한 그릇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사용하던 그릇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옆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두고 있다가 뚝배기 요리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무쇠솥이 있습니다. 좀 무겁긴 한데요. 그 무쇠솥을 사거나 늑구르제 같은 범낭냄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릇에 철이 들어있어서 인덕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시는 뚝배기나 청국장 같은 것들은 이렇게 무쇠솥이나 늑구르제 같은데 그런 그릇을 사용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재미난 과학이었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